장해찬 군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자, 뭐 저기 장해찬 군은 어떻게 거의 뭐 화수군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배꼽을 잡은 게 하나 있었는데 장해찬 진실화해위원회, 장해찬 진실화해 위원회란 게 있더군요. 누가 이제 진실화해 위원회를 패러디한 건데 엄청난 그런 장해찬의 과거사를 들춰내면서 이제 책임을 지라, 진실과 화해하라, 이런 취지에서 장해찬 진실화해위원회라는 사이트가 생겼어요. 거의 화수분입니다. 날마다 한 것씩 터지고 있는데 사과하면 또 다른 게 터지고, 그래서 사과하면 또 다른 게 터지고 계속 이러고 있어요. 자, 수습이 될 만하면은 새로운 건이 계속 발굴되는 이런 사태. 이와 관련해서 데일리안이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언제쯤 사태가 진화될지 알 수 없다. 야, 사태가 진화된다는 게 뭐야? 사태가 진화된다는 게 뭐야? 장해찬이가 이제 후보를 계속하면서 지금 뭐 언론이나 여론의 논란이 잠재워지길 바라는 거야? 아니면 장해찬이가 빨리 저 후보 사퇴하고 정치를 그만두라고 얘기하는 거야? 뭐가 너희의 진심이야? 장해찬이가 좀 지났습니다만은 12년 전 문화회관에서 일할수록 보편적인 서울시민들의 교양 수준이 얼마나 저급한지 날마다 깨닫게 된다. 서울시민이 저급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장해찬이. 멀리 유럽까지 나갈 필요가 없다. 그렇게들 욕하고 비웃는 가까운 일본과 비교해보자. 시민과 교양 수준으로 따지면 일본인 발톱의 때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지금 서울시민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정봉주가 만약 이렇게 얘기했다면 뭐 그냥 빛의 속도로 아웃됐겠구만. 응? 아니 근데 얘네들은 왜 이렇게 일본을 좋아합니까? 뭐 일본에 뭐 무슨 부동산을 사놓은 게 있어요? 왜 이렇게 일본을 좋아해요?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무슨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제강점기 때 피해를 뭐 입지 않아서도 아니고 그냥 일본이란 나라가 말이죠. 얼마나 역사 왜곡하지. 남의 영토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 그리고 또 이제 뭐 우리가 최근에 경험하듯이 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대책 없이 방류하고 있지. 아니 도대체 일본이 뭐가 좋아서 그렇게 일본 닮지 못해서 안달들이야. 우리 뉴라이트들. 일본이 그렇게 좋아? 혹시 일본 야동이 좋은 거야? 야, 일본 야동이 정말 국위선양을 했구만. 이거는 지금 지워진 상황이에요. 지금 서울시민 비하한 거. 누군가가 다 캡처를 해놔가지고 매일 하나씩 지금 터뜨리고 있습니다. 야, 장해찬 대가리 박아라 그냥. 사퇴하던지. 자, 그리고 또 2013년 3월에는 한 학기 20만 원은 기본이지요. 너무 비싼 대학 교재비, 학생 등골 브레이커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전공서적 책값이 아깝다고 징징거리는 대학생들이 제일 한심하다. 이렇게 적었어요. 한 학기에 20만 원이 아까우면 그냥 대학을 다니지 말지. 대학을 취업 사관학교로 만든 시스템도 문제지만 길들여져 버린 20대를 동정하고 싶지 않다. 야, 이거 옛날에 김용민이가 20대에겐 희망이 없다 그런 얘기했다 몰매를 맞았는데 장해찬 씨. 그건 나하고 거의 뭐 비슷하고만 막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목사 아들이라면 또 목사 아들이야. 목사기도 하지만. 자,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난교 발언까지. 야, 난교 발언 정말 이건 엽기적이죠. 그 지금 이게 일종의 살라미 전술이라는 게 있어요. 살라미는 뭐냐면 통 큰 햄 있죠. 그걸 아주 얇게 썰어가지고 하나씩 잘라가지고 이제 해먹는 거에 바로 살라미 전술인데 그래요. 아예 난교 발언은 또 다시 한번 또 읊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 밤 난교를 즐기고 예쁘장하게 생겼으면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찝쩍대는 사람이라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매일 밤 난교를 즐기고 예쁘장하게 생겼으면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찝쩍대는 사람이라도 맡은 직무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이면 프로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그 윤재옥 원내대표 그리고 장동혁 사무총장은 진정성 있는 사과로 수습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내니까 곧바로 장해찬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10년 전에는 20대고 방송이나 정치를 하기 전이라 해도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조심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그래요. 저도 이 비슷한 사과를 했었거든요. 막말 파문 터졌을 때. 근데 나는 그냥 안 넘어가 돼. 그냥 총선 끝나는 날까지 그냥 두들겨 패는 그런 언론을 봤는데 장해찬에 대해서는 관심들을 안 가죠. 아니 장해찬이가 그 서울 노원갑에 출마한 김용민이보다도 당선 확률이 더 높잖아. 부산 수영구 아니야. 그냥 국민의힘 후보는 그냥 땅 짚고 헤엄치는 땅 짚고 수영하는 수영구 아니야. 하나 참. 지역 비하, 세대 비하, 퇴폐성 발언에 이어서 이번에는 자기 당 정치인들 비난입니다. 아, 이거 오늘 배꼽 잡았습니다. 2020년 1월 9일.
9일 이때는 이제 윤석열 한동훈이 국민의힘에 들어오기 전이죠. 자 장해찬이 그때 뭐라고 했느냐. 이번 검찰 인사를 통해 부산으로 좌천당한 한동훈 부장이 사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나는 똑같은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뀌었다. 이명박 박근혜 수사와 이재용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과 조국 일가 수사, 문재인 정권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은 똑같은 사람이다. 다시 한번. 이명박 박근혜 수사와 이재용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그리고 조국 일가 수사, 문재인 정권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은 똑같은 사람이다. 박근혜 정권 치하에서 국정원 사건을 수사하다가 좌천당한 윤석열과 문재인 정권에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다 수족이 잘린 윤석열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검사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과거 정부를 수사할 때 저주를 퍼붓다가 이제는 구국의 영웅 대접을 하는 보수들. 부끄러워해야 한다. 야, 예찬아, 너 저기 윤석열 한동훈도 디스했냐? 야, 이게 진짜 엽기적이네. 아, 그래요. 아니 근데 또 저 건희한테 또 굉장히 예쁨을 받아가지고 건혜권이잖아 뭐 예찬이 장예찬 그 김건희한테 얘기했어? 제가 저 사부님을 욕했습니다. 과거에 철없던 시절에 제가 그렇게 사부님을 비난했습니다. 요 얘기했냐 이거야. 뭐 하여간 참 재밌는 친구입니다. 장예찬이가 그러면 또 아까 이명박 박근혜 수사와 이재용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과 조국 일가 수사 문재인 정권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은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박근혜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했을까? 박근혜에 대해서는 그 장예찬이가 정의당 출신인 거 아세요? 정의당 출신입니다. 예전에 정의당원으로 있을 때 영남 꼴통 무조건 심상정 독재자 박정희 독재자의 딸 박근혜 국제적으로 쪽팔려. 이 친구가 지금 보수의 청년 정치인이에요. 야 너희들 존심이란 게 있냐 국민의힘? 응? 뭐야 이게 도대체. 전직 박근혜 현직 윤석열한테 침을 뱉는 이런 친구를 어떻게 부산 수영구 꿀 빠는 동네에다 보내. 야 왜 그래 도대체. 그 이유가 뭐야. 그리고 아니 도태우를 날리고 어? 그 전에 정우택을 날릴 것 같으면 아니 장해찬이야말로 그들보다 먼저 아웃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장해찬은 계속 붙들고 있어?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난 알지. 건혜권이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누가 한번 내기를 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저 장해찬이가 저 끝까지 완주할지 안 할지. 지금 뭐 그 논란이 있어도 지지율은 50%가 넘잖아요. 장해찬이. 아 그래요. 정말 참 재밌는 동네입니다. 근데 말이죠. 지금 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데일리안은 이 언제 수습될지 모르겠다라고 보도를 했단 말이죠. 아니 국힘은 그렇게 수습을 하고 왜 민주당은 후보 공천을 취소하지요? 장해찬이가 훨씬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서울시민을 비하하고 청년 세대를 비하하고 심지어는 음란한 발언까지도 서슴지 않고 더더욱이 자기 당 대표와 그 집권당으로서 그 저기 정권의 수장인 대통령 그리고 그 당의 전직 대통령 다 그 얼굴에 침을 뱉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켜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권력의 원천이 뭐겠어요? 김건희 아닙니까? 김건희. 김건희가 굉장히 예뻐한다는 거 아니에요. 장해찬이를. 뭐야 이게 도대체. 어? 아 참 정말 선거 때가 되면은 후보 자질을 검증한다면서 언론들의 후보 사냥을 정당들이 방치하는데 글쎄요 이게 항상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봉도사님 진짜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 취소했나요? 대답해 주세요. 예 보도가 났잖아요. 취소했습니다. 그렇다고 저기 박용진이가 그 공천되는 건 아니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다만 참 이 정봉주 전 의원이 인간적으로 참 너무 불쌍합니다. 불쌍하고 그래요 너무 안쓰럽고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 사실 저기 이명박 BBK 사건 혼자서 깃발 들고 앞질러 나갔다가 혼자만 바보가 됐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지금 정치를 못하는 불운을 계속 겪고 있는데 아 정말 참 너무합니다. 한 사람을 진짜 완전히 그냥 매장을 시키는 이런 잔인한 정치. 난 그래서 언론인들한테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 말이 있어요.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몰패할 수 있도록 야 너희들 노력 좀 해봐라. 아니 국민의힘을 왜 우리가 몰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까? 우리는 공정, 객관, 중립을 지키는 기자예요. 이렇게 말하려고 놀고 있다 진짜. 야 일단 안심해. 민주당이 압승해서 김용민이가 덕보는 건 없어. 일도 없어. 아니 뭐 그 흔한 표창장 하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야. 그리고 내가 좀 이렇게 저렇게 도움도 의견도 드린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것 같아?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내 방송 나와가지고 이름 좀 알렸던 분들이 뭐 유행이 그땐 국회의원이 됐단 말이지. 나한테 고마워할 것 같아? 절대 안 고마워해. 자기가 잘나서 된 거야 그냥. 아니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사실은. 어?
그렇게 뭐 나하고 같이 예전에 방송했다고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내가 그분들한테 지분이 있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도 얼마나 추합니까? 네,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어쨌든 나한테 덕이 되는 건 하나도 없어. 민주당이 압승해서. 다만 국민의힘이 된다면 에브리바디 다 개X가 되는 거야. 지금 저기 포털 회사들이 여당이 총선에서 이길까봐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왜냐? 그때는 여당 눈밖에 난 언론들을 다 퇴출시켜야 하거든. 에이 설마 우리 매체를?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래 그렇게 하기로 했어. 그리고 방송 장악은 이제 시간 문제야. MBC 가을 오기 전에 다 옛날 그 김장겸 시대 방송처럼 바뀔 거라고. 이동관이가 하려다가 못한 거 다 할 거라고. 그렇다면은 언론 암흑기가 이제 개봉박두인데 팔자 좋게 남의 말꼬리나 잡을 때야? 특히 자기들이 한마디 하면은 너희들이 한마디 하면 벌벌 떠는 민주당을 상대로만. 국민의힘은 들은 척도 안 하니까 뭘 열심히 파고들질 않아요. 근데 민주당은 그냥 한마디 한마디 그냥 벌벌 떠니까 여기는 우리말 들어주네? 열심히 또 뒤를 파야지? 이러잖아. 그래서 사실은 참 어려운 일이죠. 힘든 일이죠. 그러나 25일이나 남은 상황에서는 한번 견딜 만큼 견뎠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차피 과거의 그 한마디 때문에 이 사람이 뭐 쓰레기다 이게 인증되는 건 아니잖아요. 도리어 국민의힘에서 무슨 저기 사사망쟁을 뭐 무슨 김일성 지령을 받은 것이다.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것이다. 일제강점기가 행복했다. 이딴 소리 하는 인간들이 국가관이 의심되고 역사의식이 의심되니까 이런 사람들은 말을 갖고 문제 삼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과거에 그냥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던졌던 생각 없이 했던 말 옳은 말은 아니죠. 그리고 금방 사과했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면 이렇게 공천 백지화까지 할 사안인가?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나름대로 이 정치로서 자기가 이 사회 공익을 위해서 기여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유튜브를 한다고요. 유튜브를 하면서 조금은 격한 표현을 써가면서 또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해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 몇 마디 말 가지고 뭐 물론 이제 정봉주 전 의원 발언에 대해서 제가 옳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말고 다른 여러 그 유튜버들이 자기 생각과 소신을 거침없이 얘기한 걸 가지고 그 부분만 딱 따가지고 너는 자격이 없어 이렇게 나온다면 앞으로 차라리 말 수가 없는 사람들만 뽑아야 되겠구만. 야 그런 식으로 그 저기 저 코멘트 그 사냥은 뭐 결국에는 이제 후보자 사냥이지. 그 사냥은 우리 정치 발전에 정성적이든 정량적이든 발전에 도움이 안 돼요. 어? 이제 언론 암흑기 언론 암흑기 개봉박두인데 팔자 좋게 남의 과거 말꼬리 잡기나 할 때야? 만약에 그 암흑기가 도래해서 우리 일상이 파괴된다면 언론 자유가 정말 오징어포처럼 납작하게 될 경우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때는 그 가만히 있을 거야? 아니면 머리띠 두르고 나올 거야? 머리띠 두르고 나와도 늦었어? 늦은 거야. 아니 지금도 못하는데 그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언론의 자유를 원하나? 그러면 전략적인 판단을 해. 너희들을 구원할 길은 민주당 압승밖에 없어. 야 국민의힘이 만약에 뭐 압승 혹은 뭐 무승부 해봐라. 좆되는 거야 너희들 진짜. 개 좆되는 거야. 어? 그때도 매월 25일 꼬박꼬박 월급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모양인데 야! 아니 포털에서 퇴출되면 너희들은 뭐 먹고 살 건데? 응? 지금 KBS 꼴 보고 있어? KBS는 좀 아직은 뭐 크게 흔들림은 없는데 TBS 있잖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어? 5월 말로 그 회사가 문 닫아요. 어? 더 이상 지원금이 안 나오니까 서울시로부터 한 70% 어? 그 TBS 운영을 위한 비용이 100%라면은 70%를 서울시가 이렇게 지원해주거든. 서울시가 5월 말로 더 이상 안 준대. 그래서 방송국 문 닫게 생겼어. 어? 그게 TBS의 일이기만 할 것 같아? 너희들의 일이기도 해. 응? 야 윤석열이가 언론 얼마나 싫어하는데 꼭 필요한 몇 개 빼고는 다 없애고 싶은 게 아마 윤석열이 마음일 거야. 야 너희들 정말 살고 싶으면 민주당이 잘 되도록 도와줘. 어? 한국 언론이 황폐화될 건데 그게 눈에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어? 계속 이 국면에서도 뭐 공정, 객관, 중립 야 참 윤석열이 거는 덜 비판하고 민주당은 정말 주야당창 비판하고 그게 공정, 중립, 객관이냐? 웃기고 자빠졌어. 야, 너희들 살고 싶어? 민주당을 응원해. 민주당에게 도움이 되는 기사를 써. 뭐 그런 기사를 잘 출고시켜주지도 않겠지만은 너희들의 살 길이야, 그게. 어? 야, 오늘 저거 봤냐? 너희들. 아주 뭐 어처구니가 없어서. 야, 이 새끼들이 아주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황상무라고 여러분 아시죠? KBS 앵커했던. 그 KBS 기자 출신 이 친구가 지금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으로 있습니다.
예전엔 사회수석이었나? MBC 잘 들어. 그 1988년에 정부 비판 기사를 쓰던 기자가 칼에 찔리는 테러를 당했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1988년에 그때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냐면은 그 중앙경제신문 기자였는데 중앙일보가 예전에 일간경제신문도 발행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오홍근 기자라고 있었어요. 부장이었는데 그때 군인이 정보사령부 장성 두 명을 포함한 10명의 현역 군인이 그 오홍근 부장이 월간 중앙에 기고한 칼럼에 불만을 품고 테러를 자행했습니다. 다행히 오홍근 부장께서 그 뭐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시긴 했지만은 다행히 목숨은 이렇게 유지했습니다. 이게 국군 정보사령부 정보사의 대표적인 흑역사면서 국내 불법 공작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군인들이 국민을 지키라는 그 군인들이 말이죠. 자기들 비판하는 칼럼 썼다고 이 현역 언론인들을 그렇게 대검을 휘둘렀습니다. 대검을. 검이 뭐예요? 칼 아닙니까? 칼. 큰 칼로 그냥 휘둘러가지고 이분을 상대로 테러를 가했던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 황상무가 얘기하면서 MBC 기자한테 들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바로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실 수석의 수준인 것입니다. 오홍근 부장. 현대아파트에 살았었는데 그때 압구정동에 허벅지에 칼이 두 방 찔렸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황상무가 MBC 기자한테. 군이면 국가죠. 국가가 언론인을 상대로 해서 그런 테러를 가했는데 지금 국가 용산 대통령실의 시민사회수석이 MBC 기자를 상대로 해서 너 칼에 찔리는 테러 당해봤어?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아닌가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게 너희들의 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야, 꼭 비단 뭐 대검을 들고 휘두르지 않더라도 너희들에게 골탕을 먹일 방법은 수만 가지야. 언론과 함께 언론 탄압의 역사가 이어져 왔다고. 얘네들이 제대로 탄압을 받지 않아가지고 뭐 그런 일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야, 좀 한번 좆대 볼래? 응? 그걸 꼭 그 두 눈으로 확인해 봐야겠어? 그게 싫으면은 민주당 지원해. 더 이상 민주당 괴롭히지 말고 자꾸 민주당을 상대로 해서 우리 기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응하는 거 보고 싶어가지고 계속 쑤시고 후비고 그러는데 이제 그만해. 야 윤석열이가 어떻게 나올지 알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윤석열한테 두려워가지고 할 말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민주당만 날마다 괴롭혀? 정신 차려. 정신. 너희들의 일이 된다고 이제 탄압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고 정말 참.